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표정은 밝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에 한때 구름 많겠으나 오후부터 개면서 전국이 맑겠는데요. 바다도 안정적입니다. 전해역 0.5m 안팎으로 물결 잔잔하겠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원만한 해상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바다가 대조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유속이 점차 빠르게 흐르겠고 바닷물의 높이도 높아지니까요. 해상활동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평택 당진항에서 시작하시죠. 보시다시피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진항은 해무가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88%가량의 해무로 시야가 흐리겠는데요. 다행히 이 해무는 정오에 모두 사라지면서 맑은 하늘 올려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무관측소입니다. 시야가 확 트여 있네요. 하늘은 파란색, 빨간색이 서로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의 바다는 평화롭습니다. 물결 0.3m로 잔잔하고 나뭇잎이 살랑거릴 정도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마지막 CCTV는 에메랄드빛으로 유명한 제주, 모슬포항 알아봅니다. 얼핏 봐도 물결이 잔잔합니다. 바람도 초속 2m로 약하게 불겠는데요. 제주도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물의 온도는 21도로 다른 해역에 비해 손이 높습니다. 이어서 조석 정보 알아보시죠. 대조기가 다가오면서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도 점차 더 높아지겠는데요. 안흥의 고조는 627cm로 예상되고요. 이는 전날보다 약 63cm 높아진 수치입니다. 천수만에서 조류 정보 보시면요. 오전 8시 35분경 물의 흐름이 가장 약해지는 전류가 나타나겠고 오전 11시 6분경에는 조류가 가장 빨라지는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이때 유속은 3.1노트로 예상되고요. 이 시각 이후부터는 조류의 세기가 점점 감소해서 오후 2시 30분경 다시 한번 전류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항행 정보 전해드립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11월 셋째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는 서해안 말도항 부근에서 수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해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장거리 무선항법 시스템 코리아 로란시 체인의 기능이 러시아 우수리스크 송신국의 정기점검으로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 중지 일시는 11월 18일 오전 6시부터 11월 21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남해안 광암항 부근에 공사용 등부표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주도항 창암 A호 등부표에 2기며 등질은 단섬광의 황색인데요. 광달거리는 7L이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해안 삽시도 부근 해역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일시는 11월 16일에는 18시부터 20시까지고요. 11월 18일은 1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해안 강릉항 부근에서도 동일한 훈련을 실시하겠는데요. 일시는 11월 17일 하루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동해안 영일만항 중심반경 2마일 이내에서도 동일한 훈련이 실시됩니다. 훈련 일시는 11월 17일 1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항해 및 조업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